패자로 군림하면서 중국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강대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족에 동화되어 종족은 물론 언어조차 남아있지 않다. 거란의 문화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요상경성 박물관. 이곳에서 사라진 옛 거란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거란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모습을 무덤의 묘실 벽화 속에 남겨두었다. 머리카락을 칼로 밀어버리고 일부분만 남겨 따내린 거란족 특유의 머리 다듬새다. 이런 기묘한 머리 모양은 중국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거란족들은 전형적인 북방 유목민족이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과 더불어 생활하며 말을 다루는 특별한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기마 유목민족의 특성은 유사시 놀라운 군사적 능력으로 나타나곤 했다. 거란족은 또한 전 국민이 군사 요원이었다. 평소 말타기와 사냥으로 단련된 이들에게는 생업 자체가 곧 군사 훈련이었다. 이들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유사시에는 곧바로 전쟁에 투입되는 전사 집단이었다. 한반도에서 고려가 건국될 무렵, 거란의 추장 야유라보기는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통합하여 거란 제국을 세웠다. 그리고 강력한 기마군단을 조직하여 정복전쟁을 시작하여 동북아 일대를 석권하고 중원 대륙까지 넘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올 때 명분으로 내건 것이 고구려 옛 지역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땅은 자기네 땅인데 고려가 왜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말하기를 고구려 땅과 옛 고구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 중국으로 되어 있어서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나타난 신흥제국 거란은 고려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것은 고려의 건국 이념과 관련이 있었다. 서기 918년 고려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호를 고려로 정했다. 이는 새로 세운 나라가 옛 고구려를 계승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러한 고려의 건국 이념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중국의 역사서 송사에서는 고려가 곧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는 왜 국호를 고구려가 아닌 고려로 정했을까?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입성마을에 세워져 있는 중원 고구려비.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인 이 비석은 광개토 대왕비를 축소한 그대로의 모습이다. 현재 비문의 마멸이 심해 육안으로는 쉽게 판독하기 어렵지만 탁본을 통해 비의 건립 주체가 고구려 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대왕.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 대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상 맨 처음 나온 이름은 구려입니다. 아, 구려가 나오고 얼마 있다가 고구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가 나오는데 그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는 해. 그 장수왕 15년인데요. 서기 427년입니다. 아마 이 해가 가장 지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그 어간에 국호 자체를 고려라고
바꾼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려의 고구려 계승 노력은 국호를 본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고려 태조 왕건은 즉위 직후 서경을 대도호부로 승격시키고 백성들을 옮겨 살게 했다. 고구려 멸망 이후 황폐화되었던 평양의 위상을 회복시킴으로써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라는 사실을 널리 천명하는 구체적 조처였다. 왕건은 또한 재위기간 내내 거의 매년 서경과 그 이북 지역을 직접 순행하곤 했다. 그리고 무너진 옛 고구려 성을 새로 쌓는 작업을 서둘렀다. 왕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경을 수도로 삼아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려의 국경은 대동강을 넘어 청천강 유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당초 소손령은 침략의 명분으로 자신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하지만 고구려 계승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고려였기에 협상장에서 서희는 당당할 수 있었다. 땅의 경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오히려 거란의 동경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거늘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는 말을 하시오? 역사적인 연격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명분 싸움에선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명분은 명분일 뿐 보다 실질적인 이슈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적들은 군사력이라는 실질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던 상황. 서희는 과연 어떻게 이 협상을 리드해 나갔을까요? 명분 싸움에서 패배한 소손령은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웠다. 你们和我们是国境连在一起的，为什么跨海的宋国交流？ 거란을 배척하고 송나라와만 교류한다는 것. 결국 외교 관계가 거란 측이 노린 침략 의도였다. 그러니까 소선영의 출병은 전면전보다는 어떤 외교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도 타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을 보면 북중국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고 남중국을 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어서 누가 패권을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두 나라가 다투고 있었는데 중국 대륙에서는 거란과 송이라는 두 강대국이 대립을 하고 있지만 그 좌우에 보면 동아시아에는 동쪽의 고려, 서쪽의 서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고려와 서하는 각각의 나라로 보면 송나라나 거란보다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나라가 거란 혹은 송 어느 쪽하고 우호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중국 대륙에 있어서 어떤 그 패권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거란에게 고려는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네, 소선영이 고려를 쳐들어올 때는 전쟁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영토 이유를 들었지만 보통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란이 송나라와 전면전을 일으킬 때 최소한 고려가 송나라를